그래서 이게 내가 어제도 얘기했지만은 공연자가 나와가지고 누나 이번에 이런 노래 불러 누나 이렇게 하면은 이상해가지고 그 따지고 보면은 우리 가을이는 나보다 나이가 많아요. 그래서 내가 분명히 얘기해 저보다 나이가 많아요. 예, 근데 제가 이제 일 끝나면 누나 누나 하면서 잘해줘요. 감정 하나도 없어요. 요즘에 제가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어요. 가을이 때문에. 왜냐면은 막 그 여기 유튜브에서 댓글을 보면은 30일 내는데 피를 죽여버린다 막 이런 얘기까지 있어가지고 야 그래서 연예인들이 자살을 하구나 막 그러는데 나는 그건 괜치 않습니다. 나는 끝까지 가을이를 데릴 것입니다. 자 너는 오늘 하는 걸 하실 거야. 시드세도 그래. 아 진짜 생명의 위협에 느낀대. 그래? 자 물 나올려나 모르겠네. 나도 지금 어거지로 해주셔. 지금 그래? 물 계속 먹어보세요. 그래서 그래도 뒤에서 듣기는 괜찮아. 아 그래요? 하여튼 깔끔하게 나오더라. 고생하시고 저는 이제 들어갑니다. 들어가 동생. 자 노벌이 가세요. 들어가 쉬세요. 저기 가봐. 그래야 말 불편하다. 가네. 나 정신 나가. 가면서 막 그래도 손님들한테 인사는 해야지. 그래야지 그래. 차는 형님. 야 이제야. 우리 그 동반님 중에 저렇게 말을 하는 분이 계셔. 그 흉내낸 거야. 우리는 알고 웃긴데 여러분 모르니까 갑자기 정신짓을 하나 그럴 거야. 동반님 중에 저런 분 계셔. 날 안 더워요? 더운데 집에서 테레비하고 뭐 이렇게 나왔어 어디 올라 힘든데. 아 그래? 분바들 몰라서? 하긴 여기 와서 보면은 이런 얘기 저런 얘기 그냥 다 들어요 그죠? 듣고 노래도 모르는 노래도 배워가고 아는 노래도 배워가고 나오시면 돈은 쓰고 갈망정 뭐 하나씩 얻어가는 건 있을 거야. 스트레스 좀 풀릴 것이고 여기 와갖고 스트레스 받고 가시는 분, 솔직히. 네? 돈 들기만 하면 가만 안 놔둘 거야. 지금부터 제가 목이 좀 안 좋기는 해도, 며칠 쉴 거예요. 여기 끝나면. 한 3, 4일을 쉴 것 같아서. 최선을 다해서 모가지에서 피가 나오도록 제가 할 테니까 여러분들은 손바닥에서 피가 나도록 박수를 쳐주시면 돼요. 아셨지요? 아셨지요? 예. 네, 그럼 됐나? 예. 아, 요 소리는 나는 진짜 참 좋다. 저는 충청도라서 그런 걸 잘 모르는데 경상도에서 행사를 하다 보니까 제일 좋아하시는 빨리 따라하시는 말이 됐나? 요거더라고. 됐나? 예. 네. 네. 신랑하고 싸울 때도 그래? 그렇게 싸워? 신랑이 됐나? 그러면 됐다. 이래나? 그거 노래 하나 줘라. 진짜 안 해본 노래 하나 하자 우리. 그 섬마을 선생님이라고 그 노래 한번 하자. 모가지를 한 세 곡은 불러야지 풀릴 것 같아. 뭐 급하신 일이 있으셔 오라버니 왜 이렇게 서서 있어? 앉으셔. 앉아 잘해줄게. 삼식이 저 새끼는 잘해준다고 꼬셔갖고 물건 팔아먹잖아. 나는 그런 여자는 아니여. 딱 봐도 그렇게는 안 생겼잖아 그죠? 어딘가 모르게 좀 유관순 누나같이 생기고 그랬잖아. 편안하게. 이거 왜 갖고 와? 누가 돈 준 게 아니고 왜 갖다 놓고 주라니. 사람 이런 거 갖고 오면 부담스럽지 이 새끼야. 나오자마자 노래도 안 불렀네. 차렷! 손 머리 해야지 탁 박수 칠지 모르겠네. 5일 동안 오늘 5일째 가르쳐주는 거. 경계!
저희를 사랑해 주시는 분들을 무슨 말로 어떻게 정말로 감사의 표현을 할지를 진짜 모르겠어. 그냥 딱 한마디 사랑합니다. 이만하게 한번 박수 쳐주시고 저희들 이렇게 본다고 와보 이렇게 와주시는 분들 감사드리고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그 보답으로 항상 언제나 꾸준하게 노력하는 그런 품마들이 될게요. 아셨지요? 그럼 하나 더 할까요? 하나 더 합시다. 이런 걸로 하나 해가 목을 풀어야 되는데 이번에 뭔 노래를 하나 할까? 어? 님이 좋아? 그래. 님이 좋아라는 노래도 있냐? 아 있어. 이수진의 님이 좋아. 그거를 그냥 여자 키만 늘려서 줘봐. 시키는 대로 할게요. 이렇게 또 팔도 아프신데 나오셔갖고 박수는 못 치네. 4일째 계속 왔어? 박수 그렇게 쳐봤어? 박수를 그냥 대가리로 리듬을 맞춰줘. 좀 빠른 이렇게 하지. 손이 아파갖고 자, 님이 좋아. 음악 가자. 시키는 대로 님은
동안 이런 노래 하나 했으니까 그거 하나만 들어. 어? 정말 남기고. 뭐 여기서 한번님만 보여드리더라도 언니 지난 아가씨 정말 남기고. 너는 돈 안 줬잖아. 딴 거. 근데 저쪽 오라버니는 아까 오자마자 비누를 6만 원어치를 샀어. 6만 원어치를. 행주 비누 3개, 태반 비누 3개. 그러니까 그래 해줄게 내가. 그래 정만 남기고 해줄게. 반말로 자꾸 지랄이네 미안하고. 유튜브를 보시고 이게 찾아오셨대요. 그 여기 지금 여기서 공연하고 있는 게 이제 유튜브에 올라갔나 봐. 그래서 찾아오셨. 어디서 오셨다고 그랬죠? 대전. 대전. 확실히 촌놈같이 생겼잖아. 딱하다. 아, 대전에 저런 양반 오는데 미안하네. 우리 고향 양반인데 나는 대전은 아니에요. 저는 솔직히 금산이지. 어? 비슷하다. 어째 저렇게 생긴 거는 간장님보다 조금 잘생겼는데 많이 모자라 보이네. 키도 비슷하고 흥이 많으시네 보니까. 그죠? 아까 보니까 숨 쉴 때 보니까 소주 냄새는 나더라. 다 술 먹은 것 같더라. 그러면은 지난 아가씨하고 정만 남기고 하고 요거 두 개를 내일 또 한번 해드릴게요. 지난 아가씨 누구 노래인지 아시세요? 그 노래 누구 거인지 아시는 분? 누구 아시는 분? 누구 노래인지? 누구? 크게 말해. 내가 여쭐라고 그냥 맞추는. 진성? 좋았어. 야 여단어 갖다 드려 저분. 진성이라고 손 들으신 분. 이렇게 말대꾸만 잘해도 여드도 먹잖아. 뭐가 부끄러워. 내가 아는 거 탁탁 손 들어서 대답하면 되지. 그럼. 저기 손대로 진성 하신 분. 저기 저분. 갖다 드려. 이쪽으로 가 이 새끼야. 왜 굳이 글로 가. 돼지 같은 놈아. 아니 엄마들은 왜 그. 아이고. 그리고 너는 다닐 때 살살 다녀. 네 배로 엄마들 얼굴 치면 최하 사망이다. 너 뭐 받아오냐? 돈을 왜 받아? 아유, 그냥 준 거요. 그럼 2,000원 더 달라고 그래. 하나 더 갖다 주는 거야. 아니, 그냥 되는 건데 돈은 언제 또 3,000원을 챙겨놨대요. 우리가 그렇게 엿장시로 보이요. 갑시다. 음악 주세요. 가자. 치 하나 마시.
컷. 감사합니다. 노래 들을만 하셨어요? 어, 고마워. 어, 오빠도 주려고. 엄마, 오빠 내 스타일이야? 노래 잘했어요, 아버님. 이번에는 좀 옛날 노래 좀 하나 해보니까. 야, 메들리 하나 줘, 저거. 이렇게 오실 때마다 주셔서 막 그거 하지 말고 정말 모종의 인생이다. 모종의 씨의 인생 노래가 참 좋은가 봐. 많이 유튜브에 많이 나오고 가사가 좋고 그죠? 근데 이번에는 그 있잖아 물건 없는 박다지에 들어있는 메들리 있지? 그거 한번 하고 모종의 인생 모종의 언니 인생하고 고아 정만 남기고라는 노래는 고아 작가거든. 그건 오빠 맨 뒤에 해줄게. 그래 기다려. 에이, 오빠 넘어온다. 이렇게 해야지 사랑 하트. 아 맞다 참 내가 오늘 갖고 나온 걸 즐거워줘야 되는데. 세 개 갖고 나와서 이제 하나 날렸으니까 두 개 남았네. 어디다 넣어놨냐? 여기다 넣어놨어. 야 나도 줘야지. 여기다. 너는 거기서 야 나는 거기서 끄는 게 아니지 여기서 끄리지 이 새끼야. 여기다 너 갖고 왔거든. 용돈 우리 엄마 누가 용돈 주 어머 아이고 여기 용돈 누가 용돈 주시면 여기다 넣으라고 이렇게. 오 나왔겠다면 준 거야. 아 이거 나와서 주신 거예요 여기다 넣으라고? 그렇지 빈땅 치는 게 그건 삥땅 치는 거예요. 저 새끼들 몰래. 왜냐면 25일날부터 제가 생리를 하거든요. 날개 달린 거 미리 사놓으려고. 왜 이렇게 비싼 걸 아시구나. 엄청 비싸. 어? 어? 폐경 왔다고? 아 나 폐경 왔어? 몰랐네. 아 나 언양에서 진짜 폐경 왔네. 아니 언양에서 일하는데 계속 속이 메스껍고 막 미식미식하고 막 뭔가가 막 이상하게 공황장애 같은 게 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엄마는 임신된 것 같아갖고 산부인과를 찾아갔잖아요.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이 폐경 왔다고 그러더라고. 폐경. 아 씨부라. 노래 하나 더 갈게. 이번에는 어르신들도 계시니까 어르신들 아시는 노래를 메들리로 해드릴게요. 자 촬영. 어떤 어르신이 박산 치는가 봐야 겠네 거기에. 아 그거 아닌데요. 거기 그게 물건 없는 박다지가 들어있을까요? 아니 물건 없는 저거 울어라 기타주라고 물건 없는 박다지. 네 가요. 다시 치셔야 되겠네. 저 새끼가 잘못 쳤네요 음악을. 다시 한번 우리는 짜임이 없잖아. 그때 즉흥이라 실수도 있지 뭐 그지요? 기계가 아닌데 다시 한번 차렷 겸해 갑니다.
가수들은 참 이 노래를 들어보면은 속이 막 뻥 뚫리게 부르시더라고요. 저희들은 뭐 그렇게는 못하고 저희들은 가수가 아니라 그죠? 근데 가수가 아닌데도 저도 곡이 하나 있어요. 아까 두 개나 있네 나는. 아까 저 선생님이 신청하신 정만 남기고 하고 요즘에 우리 CD에 들어있는 정만 남기고 그리고 사랑 나눈의 두 곡 중에서 정만 남기고를 신청하셨으니까 요거까지 하나 하고 그리고 내가 또 혼자 장구 한번 치자. 아 엉덩이 엄청이 아프네. 탁 여기를 쩌는 거. 음악 준비됐으면 한번 가봅시다. 요거는 고하자 노래. 고하자 노래. 자 요거는 조금 템포가 빨라요. 음악 갑시다.
대학교를 검정고시로 다 이렇게 다녔어. 우리는 대학교 안 나왔어요. 그래도 우리가 낫지 않나? 에? 가수보다 내가 낫다고? 나는 진짜 가수 나는 그 저 양반보다는 내가 더 잘할 자신 있어. 현숙이. 현숙씨 있잖아, 거기. 올라. 안녕하세요, 현숙이에요. 맞지. 오빠는 잘 있단다고, 현숙씨 있잖아. 오빠는 잘 있다. 아, 근데, 저희는 이제 가수가 아니라 노래 흥만 띄울 줄 알지. 정말로 콘서트 같은데 가서 보면은, 야, 가수는 가수다 싶어. 이 막 울림통들이 대단하게 막 확. 제가 김수희 씨 그 빅쇼 하는데 한번 가봤거든요, 직접. 김수희 씨 뭐, 그 누구냐, 박상민 씨, 이런 분들 가봤는데요. 우리하고는 전혀 막 머리가 쩌렁쩌렁 울릴 정도로 소리가 크게 나와. 우리는, 아이고, 그냥 이렇게 하잖아. 우리하고는 정말로. 근데 가수는 아니지만 저도 CD를 이렇게 만들어갖고 내년에는 갖고 나와서 팔으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생각하셔요? 이런 노래 지금 이렇게 부른 거를 내년에는 만들어갖고 내가 성주참에 올 때 갖고 올라 그러는데 혹시 팔아주실 분 계신가 몰라. 박수 한번 쳐봐, 박수 한번. 팔아주실 분. 아, 내년에 만들어야 되겠다, 그치? 내가 이럴 줄 알고 미리 몇 개 만들어 온 거 있는데, 샘플로. 그러니까, 그래, 포샵 처리하면 이 정도는 나오겠다, 요즘. 저 맞아요. 요거는 사진 한 방에 70만원짜리. 요것도 보아자예, 요것도. 요거는 작년 10월에 만들었거든. 요거는 50만원짜리. 조금 차이가 나죠? 여러분들도 사진 하나씩 이렇게 해갖고 소장해놔. 젊었을 때 찍어놔갖고. 예쁘잖아요. 누가 난 줄 알겠어, 이거. 근데 노래는 가수처럼 솔직히 못 불렀어. 그 정도는 안 되고. 근데 사운드는 우리 기성 가수님들하고 똑같은 거. 진성씨 이런 분들하고 똑같은 걸로 갖다 만들었어. 메들리로. 자, 여기는 무슨 노래가 들어있어? 고삐라는 노래. 아까 어느 분이 그 노래도 시청해서 들으시더라고. 우리 삼식이한테. 고삐, 보약 같은 친구. 방금 불러드린 정만 남기고. 꽃바람 지나나가시 사랑꾼 반. 반이라는 노래는 우리 신유씨 거요. 이봐요, 연목, 그 남자, 아저씨 넘버원. 뭐, 나무꾼 사저팔자 소풍 같은 인생, 바보 같은 남자, 니미저와 노래방 꽃길, 불빛을 청춘 고백. 다양하게 넣어서 다양하게. 노래는 누가? 고하잖아. 요게 사집이에요, 사집. 그리고 요거 3집은 요거는 많이 여러분들이 아는 노래. 사랑나그네, 아까 제가 노래 있다 그랬죠. 사랑나그네. 여기에도 사랑나그네 들어있고. 사랑나그네 보릿고개 바램 달도 밝은데 세월아 청춘아 남자는 말한다 강아지 수첩 천연아 쫄려고 두 바퀴 묻지 마세요. 한통 여기서 비웃살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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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차피 놀러 다니시잖아. 자가 운전, 운전하고 다니시죠? 요거 졸음 운전 방지는 최고입니다. 왜냐면 계속 디스코로 계속 나와요. 계속. 막 메들리로 촥 계속 나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졸음 운전 하지 마시고, 요즘에는 그 전광판에도 많이 나오대. 졸음 운전이 사망률 80%래요. 그러니까 졸지 마시고, 하자 노래 들으면서 다니시면은 즐거운 여행도 되실 거예요. 그러면 여 중에서 노래를 하나만 딱 들어봐 드릴게. 호흡비라는 노래 한번 줘. 호흡비. 호흡비. 짧게, 짧게. 그리고 필요하신 분들은 요거, 보약 같은 친구 들어있는 거는 사지. 정만 남기고 보약 같은 친구, 요런 건 사지. 그리고 나는 뭐니 뭐니 해도 조금 익숙한 노래가 좋다. 뭐, 부추 같은 인생, 두 바퀴 묻지 마세요. 안동역. 요런 노래가 좋다 그러면 삼지. 나는 그냥 2만원을 투자해서 두 개 다 들으란다 그러면 두 개를 다 달라고 2만원을 흔드시면 돼. 자, 노래 한번 줘봐요. 사운드 들려드리려고 목소리 확인하시고 음악 가봅시다. 가자. 커피를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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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피를 잡아 가야지 얼렁얼렁 빨리빨리 이 개고생하라고 빨리 늙어서 나 죽어버리지. 차라리 죽으면 고생 안 하는데 그지? 죄송해요. 어르신들 앞에서 죽는 얘기면서. 그러면은 연목, 연목 요걸 하나 틀어놓고 누가 나오냐면 가을이가 나와. 가을이가 이쁜 가을이가. 너는 나오지 마. 아, 위로 올라간다고 그래 고마워.
사실은 이거는 제 거, 저 개인 거예요. 저 물건하고 파는 거랑 상관없으니까 뭐 딴 거 사지 말고 이거를 사. 저거 물건 좋은 거 하나도 없어. 이제 하나도 없어. 내가 지금 솔직히 말하지. CD가 제일 좋아, CD가. 이거 하나씩 사시. 어. 자, 만 원씩입니다, 만 원씩. 음악 주시고. 쉬. 그리고 혹시 또 이거 사고 싶은데 기계가 없어 못 사신 분도 또 개 중에 계셔, 그죠? 그런 분들은 일단 이거를 하나씩 사갖고 집에 가셔서 내일 전축을 사시기 바래요. 예, 방법도 가르쳐 드리잖아. 전축 사기 싫으면 차를 한 대씩 뽑아. 노래 하나 해야지. 혹시 뭐 신청하고 싶으신 노래 있어? 음반 사신 분 중에서 그 안에 노래, 그 안에 있는 거 중에서 혹시 듣고 싶은 노래 있으셔? 미운산에. 미운산에. 아 예예예. 예. 괜히 물어봤네. 엄청 힘든 노래 시켰네. 왜 이렇게 나 오늘 배가 고프고 배심이 없지? 콩국수 먹고 싶어? 돈 벌어서 사 먹어. 미운산에. 그 노래 괜찮아겠어요? 불러드려도? 네. 그래 갑시다. 어? 뭐 가격이 5만 원이면 있다 줄게. 어? 돈 받으면 어디 갔다? 전부 다 넣었지 멍청아. 저기 치매 왔네. 난 여기 있어. 5만 원. 날이 더워서 그래요. 팔아주신 분들 감사드려요. 그리고 혹시라도 저희 여기서 못 사신 분들 저희 여기 끝나면 오늘 끝나면 25일날 우리 입점을 해서 26일 오후부터 공연을 모시니까 경산 단오, 대구 경산 단오 축제 갑니다. 네, 30일날 단오 날까지 하니까 시간 되시는 분들은 그쪽으로 또 놀러 오시고 굳이 물건 안 사셔도 그렇게 마음에 부담 갖지 마시고 그냥 얼굴 보러 한 번씩 오세요. 아셨죠? 아셨죠? 만 원씩 안 먹고 보면 뒤져버리죠. 만 원씩, 만 원씩. 왜냐면은 커피는 한 잔 먹어야지 우리 앉아서. 물건은 안 사도 돼. 아까 얘기했잖아. 좋은 놈 하나도 없고. CD가 제일 좋아. 자리야. 귀엽네.
게 아니라 음반 속에 사집 속에 맨 아래에 청춘 고백이라고 있어요. 그거를 어르신들도 계시니까 그쵸? 그거 하나 해드리고 고하자 혼자 장구 한번 쳐드릴게. 신세대 음악으로 그렇게 하라고 박수 한번 주시고 그래서 그냥 덥다고 이렇게 그냥 멀뚱멀뚱 앉아있는 것보다 이렇게 노래라도 해드리니까 괜찮으지요? 만원씩 쓰신 거 억울하지 않으시지요? 그렇지 가다가 에이 괜히 각설이 그만하고 시골에 만원 삥뜯겼네 이러고 가시는 거 아니지요? 그러면 노래 하나 딱 해드리고 장구 한번 쳐드릴게요. 자, 잘하라! 네? 시디 못 써요. 엿 먹어요. 아니 그렇게 말하면은 그럼 나를 도둑놈으로 모는 거 아니야? 그리고 CD 몇 써 이렇게 하지 말고 CD 한 3일은 잘 나와요 이렇게 기능을 해줘야지. 한 3일은 그래도 잘 나와요. 걱정들 하지 마시고 3일 만원어치가 3일이면 되지 뭘. 몇 사봐 몇 만원어치 사봐 금방 그 자리에서 다 먹잖아. 그래 이거는 3일은 갖고 있잖아. 연목 몇 사달라 그래요. CD 나쁘다고 하지 말. 그리고 저쪽에서 사는 녀석은 그렇게 맛있든 안 해요. 이쪽에서 사는 녀석이 맛있어요. 얼굴을 보세요. 꼭 인민군이 식당하는 오이지같이 됩니다. 우리 가을이 거가 맛있어. 가을이 거. 자 갑시다. 음악. 어? 왜? 뭐 달라? 왜? 왜? 아니. 집이라고. 감사합니다. 서울 강남 논현동에서 오셨대. 논현동에서 세상에. 감사드리고 이따가 제가 커피 한잔 대접할게 꼭 오세요. 예예. 이쁘시다. 확실히 논현동에서 여기 이쪽에는 다 봉천동 같이 생겼는데 이쪽이 논현동이라 틀리네. 돈 받을 때 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이해해 주셔. 자 갑시다. 청춘 고백.
잘하네. 잘하는 저희들은 이렇게 물가에서 공연을 하면 이 습 때문에 저녁에 야간 공연할 때 확 가버려요. 훅 가버려. 물가가 저희한테는 안 좋거든요. 이 강가가 있으니까 앉아 있는 분들은 시원하기는 한데 우리한테는 이게 나빠. 우리는 잔디밭하고 물가가 잔디에서 올라오는 이 먼지 있죠. 어마어마하고 다 먹잖아 우리가. 이제 물 습해가지고 목이 가네. 장군 반 노래들아 반. 반만 나를 가져봐. 어디를 가지려는 거예요? 반만 나를 가지려. 오빠 반만 여자가 반만 가지려면 어디 가질래? 위를 가질래? 아래를 가질래? 다 반만 준다잖아 반. 이정현이가 그러잖아. 반만 나를 가져봐. 어디 가서 이렇게 잘라도 그렇고 이렇게 잘라도 그렇고. 쓸데가 없네 쓸데가. 술랑 다 주지 왜 반만 더 그래요? 그래서 이쪽으로 오자니 그렇고 여기서 오자니 그렇고 여기서는 내대가리가 뜨겁고 이쪽으로 오자니 이쪽만 보이고 저쪽으로 가자니 여기만 좋고 그리고 어디로 와야 되나? 그러면 이렇게 할까? 1절은 여기서 치고 2절은 여기서 치고 그럴까? 그래야 되겠다. 그렇게 할게. 저기 갔다 올게요. 이쪽으로 와. 미안해야 달마야. 그리고 더울 때는 안 쓰면 안 돼 달마야. 어차피 너 대가리 이거 벗겨진 거 다 알아. 사람들이 벗겨놔. 아니 더워 죽어서 내가 짠하잖아 짠하잖아. 체격이 있어가지고 그냥 살까지 빠지는 데다가 그 열 확실히 시원하지 열으니까. 야 참 착한 것 같아. 이 동료 이 대가리 뜨거운 것까지 걱정해주고 얼마나 착해 진짜. 너 이런 이모 봤냐 이 새끼야? 안 못 봤지? 착해요. 우리 진짜 닮아는 좋은 직장 삼성 다녔어. 삼성 삼성을 다니고 다니다가 자기 적성이 안 맞는다고 각설이 입단한 지가 이제 2개월 채 안 됐어요. 지금 굉장히 적은 기간인데 안쓰러워. 근데 자기 이제 부모님이 연로하셔서 빨리 출세할 길을 찾았는데 지금 생각 잘못한 거예요. 제가 항상 우리 회원이었어요. 우리 정평영수라고 우리 회원이었는데 자기가 그 회원일 때 보기에는 쉬워 보이고 돈이 막 맨날 돈통으로 들어가니까 다 우리 돈인 줄 알았거든. 와서 해보니까 나 옛날 회사로 돌아가고 싶대. 저 일단 하루 종일 저렇게 해봐야 7만원 주거든. 7만원. 이제 2개월 됐으니까 하루 7만원. 노는 날이 더 많잖아 근데. 생각 잘못한 거야 저 새끼. 300만원 받는 게 낫는데 뭐한테 뭐 그지 해가지고. 근데 지금이라도 갈래? 안 가? 안 간다. 응? 왜? 차 할부금 내야 돼? 큰일 났네. 스타렉스도 중고로 1650만원 주고 샀잖아. 1400? 누가 1650 줬어요? 비가? 여기 들어오면 일단 차가 있어야 되거든. 하나씩 스타렉스 다 뽑았잖아. 저도 차 한 대 샀잖아. 모닝 샀어요. 모닝 사가지고 저는 내가 기름값 나가니까 나는 어디다 끌고 다닐 줄 알아. 나는 저 단장님 차거든. 이게 요 뒤에다 넣지도 않아. 쏙 들어가. 땅 맞아. 어? 그럼 나는 그 안에서 운전만 하면 돼야 기름 안 들어가더라고. 쏙 들어가더라고. 자 반으로 한번 할까? 아니면 옛날로를 일단 옛날로를 한번 치라. 이별의 부산장 도장 그걸 해갖고 요거는 가락이 예뻐야 되거든. 이 탱고는 자 볼카는 그래서 가락을 예쁘게 좀 잘 들어봐 주셔. 아셨지? 예쁘게 가락 넣어줄게. 자 그만 가봅시다. 어? 일로와. 그러면 일로와. 일로와 같이 해자. 내가 아까 너 도와줬잖아 이 새끼야. 그러면 되겠어 이 새끼야? 일로와. 한 번에 아니 닮아야 같이 늘어드려. 이거는 있어야 돼 우리 둘에. 형 대가리 뜨겁게 여기다 줘. 대가리 벗겨져 버려. 됐어. 자 가. 얼른. 왜? 설사 나와? 얼른 와. 야. 갔어. 오이로 틀어막. 왜? 여시 안 팔린다고? 거기는 생계. 좀 팔아달라고 애원을 해야 애원을. 오늘 마지막 날이라고
먹고 살아야겠다고 애원을 하필 네가 거기로 올라갔어. 가을이를 보내줘. 자, 가봅시다. 이별의 부산연거장 가자. 대가리 뜨겁지.
박수 한번 봐주세요.